아 근데 여기 어디예요? 분명히 오늘도 우리 아주 그냥 쌩 빠지게 일 시킬 거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왜? 아닌데? 어? 좀 간식인데? 어? 어? 간식이다. 아니, 우리 거 아니야. 설마. 간식이다. 저희 부르신 거예요? 네. 어, 진짜? 네. 어, 진짜? 아, 진짜? 아, 피디님 만박기 전에 빨리 입에, 입에다가 넣자. 자. 안녕하세요. 자. 아이디어 뭐야? 백짜비 빼고. 와.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안 드세요. 이만 먹으라고 할 때가 빨리 빨리 먹어. 그러니까. 떠볼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잠깐만. 자기소개하고 계세요, 아셨죠? 자, 아이엠 그라운드 하시면 돼요. 아니, 저희가 온 이곳은 이렇게 딸기가 맛있는 이곳은 어딘가요? 예, 여기는 딸기 농장입니다. 아~ 맛있는 음식 이렇게 디저트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요, 네. 이것까지는 아니야, 아니야.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직요, 아직.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니 씨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명예로서는. 네, 네. 아니야, 아직 오늘 팀이 우리. 시작!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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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 능계 승마 다섯! 능계 승마 능계수 팔도 팔도 팔 팔도 야구야 야구야 상품 밀어줬고 동시에 동시에 길이 많이 오셨네 우리 많이 오셨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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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서 계세요 저 뒤에 서 계세요 야 햇빛이야 야 진짜 야 원래 우리 형님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같은 햇빛 햇빛이야 이번 시작은 친구 네. 잘못한 거냐고. 강희 씨부터 갈게요. 네.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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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 능계 승마 네 개. 나 여기서. 안녕. 내가 이럴려고 아침에 아침에 메이크업 참아두고 온 줄 알아. 바로 똥 참아만 가시겠다고. 자, 오늘도 시작.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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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둘. 딸기 딸기. 어,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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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제가 공격해드릴게요. 자, 천도복서 긴장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형, 둘, 둘, 셋, 넷.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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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다섯.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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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네. 야, 난이야, 네 명도 짧구나. 빨리 봐. 명이 아니지도. 자, 천도복서 다섯. 천도복서, 천도복, 천도복, 천도복. 아, 야. 어, 천도복서. 어, 뜨거. 그 목소리 너무 뜨거. 능계 승마 여섯. 어서 와, 어서 와. 뒤에 뒤에 나 앉아. 요번에 틀리면은 진짜 아웃인 거야. 네네. 어, 큰일 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둘, 둘, 셋, 넷.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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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 명이 다섯.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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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명이. 맞아. 이거 몸만 좀 틀렸지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거 맞다고. 맞다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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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계승마 셋. 능계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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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계승마. 아 내가 일부러 쉬운 거 해줬는데. 잘 갔다 와.
다 갔다 와. 안녕. 조용히 하세요. 방금 제가 맛을 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너무 달아가지고 진짜? 예, 겨울에 먹었던 딸기만큼 그만큼 달아요. 온도가 이제 추운 곳이어가지고요. 네. 이제 온도가 낮다 보니까 딸기가 이제 수확을 할 때 수확량은 좀 적어요. 근데 대신 이게 좀 천천히 익으면서 네, 당도가 많이 쌓이고 단단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까 보니까 물리지 않고. 네,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빨갛고 그랬잖아요. 잠깐만, 여기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옷이 딸기 생겨가지고. 가봐, 가봐, 가봐. 끈끈해, 하니. 뭐부터 먹어볼까요? 저는 그래도 딸기 하면은 요즘 약간 유행하고 있는 게 전 딸기 샌드위치 같거든요. 아, 맞아. 오. 빵에다가 크림 바르고 딸기만 얹었는데 어떻게 이 맛이 나지? 그러게. 근데 사실 생크림 하고 있으면 생크림한테 묻히기 나름이에요. 마련이야. 근데 안 묻혀. 오히려 딸기 향이 더 강하고 딸기의 식감이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티라미슈. 딸기 티라미슈. 좀 먹어봐. 나 저 디저트 너무 좋아하잖아. 우와. 자. 우와. 자. 우와. 우와. 진짜 근데 우와 소리밖에 안 나온다. 어 대박. 진짜 신선하다. 진짜 맛있다. 우와. 티라미수를 이렇게 먹다 보면은 사실은 오셰프님도 그렇고 나니 씨도 그렇고 참 생각이 나요. 얼마나 맛있을까. 지금 향기가 이렇게 두꺼운 마스크를 꼈는데도 딸기 그 달콤한 향이 제 코로. 아 맛있겠다. 어휴 정말 내가 일이 나야지. 제가 바라는 건 여기를 싹 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를 싹 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따시네요. 네? 잘 따시네요. 잠깐만. 누구야? 저기 누구야? 잠깐만. 무서워. 죄송한데 어느 나라에서 오셨다고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한 방울 따봤어요. 네네. 예쁘게 땄다. 이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저 정도 땄으면 저 먹을 자격이 그럼요, 있겠죠. 그럼요. 예. 이거 정말 잘 먹을게요. 네. 너무 맛있어, 나니 씨. 너무 맛있어.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또 불만도 쌓이고 또 이제 뭐 부딪힐 일도 좀 많아지고 할 것 같은데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같이 하니까 예, 이제 뭐 하다가도 뭐 하다 못해 창 닫아야지 뭐 이런 것부터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저도 안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내부 온도 몇 도야? 내부 온도 창 닫아야지. 창 열어야지. 지그시 누구 감사해요. 이런 표정이 모든 분들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아내분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남편분이 지금 힘들어하신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 진짜로? 네. 와이프가 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줘서 저는 큰 힘이 되는데 네. 이제 체력이 좀 딸려서 좀 쉬고 싶을 때 나랑 비슷해. 네. 같이 쉬자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서 쉬라 그래요. 아~ 그 사장님 그거랑 똑같아요. 너희들 먼저 퇴근해랑 똑같아. 나는 짜장면. 네. 나 짜장면. 근데 제가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네. 눈치가 배더라고요. 괜히 저 혼자 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쉬자. 그럼 먼저 들어가서 쉬어. 진짜 저는. 아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네. 아내분이 우리 남편분에게 섭섭. 힘들지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너 힘들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정다감한 얘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팔도 밥상이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 마음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혜야. 힘든데 도와줘서 고맙고 이런 얘기를 내가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표현하면서 살게. 오, 사랑해. 사랑해. 아, 잠깐만. 아, 야. 좀 왜 이래, 갑자기. 아리랑 오늘 뭔가 맺힌 게 나. 아리랑 소화 안 되나?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오늘따라 더 구성지는 것 같아. 잠깐만, 근데 누가 버린 거예요? 빨리 잘못해. 지금 맺힌 게 많어. 세탁 먹을 때도 져가지고 못 먹었죠. 그러게. 아까 우리 디저트도 못 먹었죠. 지금 제대로 끼니를 못 했어요. 내가 해결을 못 했어. 디저트 내가 못 먹었지. 딸기는. 미안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셰프님들의 음식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네네. 오늘 어떤 음식 준비하셨죠, 오세득 셰프님? 근데 네. 별로 안 물어보고 싶긴 하다. 왜요? 그럼 나도 안 할래요. 아, 왜 삐졌잖아. 그럼 나 오늘 한번 방송 제대로 가자. 나 아까 딸기 못 먹어 삐졌어. 아, 맞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어떤 거예요? 제목 궁금하네. 와. 어떤 제목이죠? 그거를 그냥 꽉 주먹을 펴고. 맛을 그냥 꽉 주먹. 진짜 못 살린다. 진짜 못 살려. 잘했어, 잘했어. 우리 패다. 주먹을 펴고 자, 삐졌잖아. 네. 어쨌든 다음 우리 이원희 셰프님 네. 어떤 요리 준비하셨죠? 혹시 네. 두 분 네. 트러블 메이커 춤 추실 줄 아세요? 아, 트러블 메이커. 뚜뚜뚜. 원, 투. 그때만 보면 난 트러블 메이커. 빨간색서면 난 트러블 메이커. 조금 더 타타타 조금 더 타타타 이거 아니야? 나의 고개 써야지. 진짜 트러블이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양주표고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네. 양주표고가 네. 너무 향이 진해서 네, 네, 네. 트러플 향이 버금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제가 트러플 향이랑 곁들여가지고 훈제 삼겹이랑 같이 드실 수 있는 아주 산뜻한 생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생채요? 새롭다. 양주표고로 생채를 만드신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야, 내 거 왜 안 물어봐? 이거 맞잖아요. 제목만? 알았어, 내가 일단 고기만 이렇게 주먹을 쳤다 펴고줄게. 알겠어요. 나도 튀겨먹을 거지만 고기까지 생으로 줄게. 내용까지 듣지 않아도 너무 기대가 맞아, 됩니다. 맞아, 맞아. 네. 정리해주시죠, 정리해주시죠. 네. 자, 그럼 네. 셰프의 밥상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시다. 자. 오늘도 어떤 네. 두 분의 퍼포먼스를 보고 어느 네. 쪽으로 먼저 갈지 그러게. 결정하려고 했는데 네, 여기 지금 고기 나왔어요. 고기 나왔어. 고기 나왔어. 고기 나왔어. 고기 나왔어. 네, 고기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 봤던 그 삼겹살 그 네. 모양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니고. 아, 이거 네. 베이컨 아니에요, 베이컨? 실은 이거는 네, 통으로 훈제 삼겹이거든요. 훈제 삼겹. 훈제 삼겹인데 이거 구우면 기름이 쫙 빠져나오잖아요. 맞아. 맛있는 돼지 기름에다가 표고를 갈아 가지고 네. 볶아서 그 볶은 표고를 드레싱으로 써서 네. 오,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네.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세도 셰프님이 이렇게 철양해 보이냐? 왜 또 대파 너무 예쁘게 그러니까.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요리하는 거 보면 몰라요? 근데 아니지. 지금 바보야? 약간. 더 죽겠는데. 오늘 질문이 약간 뼈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아, 썰고 있지, 요리하고 있잖아. 지금 소스를 네. 만들 건데요. 네, 오늘 소스 저는 먼저 만드시는군요. 네. 칼칼해 보여요. 탕수육 같이가 아니라 위에는 이제 약간 그 약간 간장 베이스로 한 그 유랭기 알아요? 유랭기? 아, 유랭기, 알죠, 알죠. 유랭기, 유랭기. 유랭기 소스 같이 이제 뿌려낼 거예요. 미리 아무튼 유랭기 먹어보는 거야? 아니, 저희가 저
저번에는 소스를 네. 약간 태국식으로 하셨었지 네. 않았나요? 안 났나요? 저번 주에 우리가 했나요? 네, 아니었나요? 기억이 없어. 맞아, 태국식으로. 너희들 오면은 헷갈려. 저번 오늘은 이제 중국식으로 준비하셨는데 미시파루마. 아, 지난주에는 저 미시파루마. 야, 잠깐만. 차라리 야, 아니야. 잠깐, 가서 욕을 해. 잠깐만. 시비 들어가면 안 돼. 취야. 미치마. 취지 씨가 아니야. 어떻게 해? 정상으로 자, 이제 표고. 네. 표고를 이제 안에 이제 밑둥을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따져요. 많이 잘한다. 네. 이렇게 밑둥을 뺀 다음에 네. 얼마 전에 표고 또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툭툭 쳐줘. 그다음 안에 혹시 이물질이 있는 걸 있을 수 있으니까 빼주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전 넣어서 먹어봤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한우하고 그 표고버섯에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어, 간다 아니야. 어머. 와. 그럼 뭐야? 내가 갈면 올 줄 알았어. 오지마. 속옷 그렇게 오지마. 그래서 표고를 약간 네네네. 입자가 있게 이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달지 않게. 우와, 네네. 와, 향. 이게 대박이네. 지금 많이 안 날지 몰라도 아니야, 나 엄청 나요. 엄청 많이 나요. 네, 실은 이제 저는 네, 고기를 구우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 고기 그 훈제 삼겹이라서 네. 아 이게 뭐 기름이 좀 나오겠어라고 하는데 이 노릇노릇 구워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기름이 쫙 하고 깔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표고버섯이랑 양파랑 넣고 소금 후추 간해서 볶을 거예요. 어 잠깐만. 나 지금 전분 나 아직 안 해. 왜? 이거 나왔으면 다 된 거잖아 이거. 네. 이거. 야 이거 나왔으면 다 된 거잖아 이거. 네. 이거. 이거 봐. 한우 이렇게 고기가 붙어야 되니까 네. 한우를 이제 길쭉길쭉하게 네. 풀어줄게. 표고를 네. 4등분 정도 두툼하게 먹고 어차피 버섯은 익으면은 쭈그러들어요. 맞아요. 수분이 빠져가지고 큼지막하게 먹어야 큼지막하게 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보통 탕수육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뻑뻑하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 네, 맞아. 근데 뻑뻑하게 안 하고 전분 되직하게 해야. 네. 고기를 잡고 표고를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우리 도와주자. 우리 도와줄게. 꽉 쥐고 펴줘. 그럼 이렇게 고기가 붙죠. 오, 진짜로. 네, 이렇게 되면 이거를 그냥 우와. 이대로 한번 튀겨. 우와. 네. 저 도와드릴게요. 네. 고기를 잘라서. 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아이와 함께 그리고 연인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함께 해보세요. 얘들아 근데 여기 내불량인데. 아 그래요? 어 맛있게 되고 있어. 근데 야, 지금 이거 망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지금 셰프님이 한 거랑 우리랑 한 거랑 비교 좀 해봐. 아니야 왜 비슷한데 오빠, 왜? 오빠 오늘 충분히 깽판 놓은 것 같으니까 저 옆에 가자. 잠깐만 깽판? 오늘 형 너무 잘하고 있어. 나 표고 들어간다. 표고 들어간다. 아유자. 지금 마늘이랑 양파 그 다음에 표고 다진 거 표고 가는 거 넣고 지금 이렇게 볶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오늘 제 또 제목이 양주 표고. 트러플 메이커. 그렇죠. 트러플 메이커잖아요. 트러플 메이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조금 맛있는 향이 도르라고 트러플 오일도 이렇게 해서 소금 후추간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 치즈. 마지막 간을 또 여기다가 치즈로 또 치즈로. 살짝 갈아서 네. 어, 치즈 넣었어. 치즈 넣었어요. 버무리면 끝납니다. 와! 아, 버무리면 끝나요. 자, 우선은 고기 좋아하시죠? 네. 아, 고기 좋아하시니까 고기 넉넉하게. 보리 쪄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자, 보리 쪄놓은 거.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우선은 어머, 색 뭐야? 예쁘라고. 근데 이 조합 좀 너무 그렇구나. 네. 색다르지 않아요? 예쁘죠? 마지막 치즈까지 뿌려준 다음에 네. 오늘의 주인공. 오. 오늘의 주인공. 드레싱, 드레싱. 버섯 드레싱. 새로운 드레싱. 어, 자, 버섯 드레싱. 간도 해줘야겠죠? 살짝. 자, 뭐, 올리브오일이랑 트러플 약간 둘렀거든요. 네네. 우선은 얘를 버무려준 다음에 네. 아 이대로 그냥 버무려요? 어, 얘를 그 다음에 초록이를 넣는 거예요. 아 초록이 버무리는 거예요? 잘 버무려 주는 거예요. 어, 이거 아니었어, 그래서 원래. 그래서 제가 오늘 생채라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잘 버무려진 네? 생채를 갖다가 둘러서 둥지처럼 예쁘게 만들어 주고 그 위에 잘 버무려진 토마토가 알 같아 알. 네. 양주 표고 뭐라고요? 아, 트러플 메이커는 네, 완성입니다. 우와 자, 궁금해. 예쁘다 예쁘다. 튀겨낸 거를 네네네. 먹기 좋게 오, 올리기만 하면 돼요. 아, 진짜 맛있어. 여기다 이렇게 오 맛있겠다. 주먹을 펴고 간다.
셰프님의 네. 주먹을 펴고 네? 그리고 우리 네. 이원일 셰프님의 드라플 메이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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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다 완성이었어요. 너무 빨리 먹고 싶으니까 지금 네네. 저희가 너무 네. 이제 이렇게 침이 도는데 오늘은 저희끼리 먹으면 섭섭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드님, 어머님 어디 계시죠? 어서오세요. 알면서 어디 계시죠? 어, 오셨네요, 어머니. 어머. 아유,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시고. 예. 아니, 아드님, 어머님 이렇게 저희가 양주 표고로 맛있는 요리를 우리 두 셰프님께서 해주셨는데 처음 딱 봤을 때 어떤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여기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아니, 이렇게 편을 가른다고요, 아드님? 역시. 자, 그럼 일단 어머님. 어머님은? 저는 야채를 좋아해서 네. 야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맛을 아시네요. 그러게. 뭐 먹어볼까요, 그러면? 먼저 오신 네. 셰프님의 주먹을 표고부터 먹어볼게요. 네네네. 그 중식에 약간 유린기를 좀 응용해서 만든 건데. 아. 어, 그러면 이거 유린 표고육인가요? 어, 표고, 아, 유린 표고. 어, 유린 표고. 입맛을 유린. 어? 아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필승 조합이야. 이거 먹기 전에도 맛있었는데 저거 얼마나 맛있었지. 첫 맛은 표고 그 쫄깃함이 있지만 뒷맛은 또 이제 고기로 나는 그런 거거든요. 약간 저격했어. 새콤 달콤 매콤 다. 오, 맛 다 있어. 저희 거라 그런지 더 쫄깃쫄깃하고. 진짜예요. 아니 어머니 만약에 이 요리 누구랑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꼭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손주들. 오, 역시. 맞아. 근데 그래. 진짜 이거 애기들도 이게 원래 버섯 원래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 안 나고 쫄깃하고 네. 애들이 고기식감을 느끼고. 맞아요, 맞아요. 아드님은 혹시 뭐? 아, 난 안 들을래. 네, 어느 분이랑 같이 듣고 나 안 들고 같이 드시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도 뭐 여자친구랑 같이 먹고 싶죠. 아이고 진짜. 네. 아, 아드님은 어느 분이랑 같이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랑. 역시 역시 효자야. 이런 거 달래지. 어쩐지. 야, 여기가 효자촌이네. 그러니까. 네. 이번엔 그러면 이원희 셰프님의 양주표고 트러블메이커를. 트러블메이커. 예. 표고버섯을 갈아가지고 보리밥이랑 같이 채소랑 묻힌 거거든요. 고기랑 토마토랑 채소랑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입에 이렇게 쌈 싸서 드시듯이 이렇게 해서. 내 걸 먹고 나니까 오 셰프님 음식 생각이 나냐, 안을. 우와. 맛있어요? 이건 브런치야. 완전 원래 브런치에 표고버섯 잘 안 올라오잖아. 되게 샐러드 같기도 하면서 식사도 되면서 아니요. 이거 굉장히 싱그럽네요. 진짜? 약간 느끼할 줄 알았는데 느끼하진 않네요. 토마토가 같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네, 느끼하진 않네요.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느끼하고가 다섯 번 들어간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거 왠지 알아? 느끼하지 않다. 못 느꼈다는 거지. 그러게, 그러게. 못, 맞아, 맞아. 못 느끼하셨다. 네, 네. 아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셰프의 밥상 이제 어떤 분의 음식을 골라주실지 이제 어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네? 아, 맛있었던 셰프님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어떤 분을 선택하셨을지 어머니 선택해 주세요. 오, 바로 선택해 주세요. 오, 바로. 아, 이렇게 바로 어머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머, 오늘 촬영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바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표고 많이 안 써서. 아, 근데 사실 이랬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우, 혼자 다 따야 되는 지금. 어이, 김나소! 나가, 나가! 당장 나가요! 꽃상충! 자, 난이 저리 가고 안 먹을 거니까, 어차피. 자, 요걸 구우면 안 된다. 큰일 나니까, 불빵. 미. 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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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 아, 먹는다? 어?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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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니 This is for you. 이 소리는 양주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오재득 셰프의 소리로 어떻게 해! 전해져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